주시죠. 네. 예,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정윤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우리 재정적자하고 국가채무,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저기 이유는 재정 건전 운용 지표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 보면. 그래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나 그 이외 안정성장 협약 같은 걸 통해서 보면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 적자를 지키고 국내 총생산도 대비 GDP 대비 60%의 국가 채무가 돼야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적자에 대한 시장 적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우리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재정적자 그 수치가 저 통합재정수지하고요. 관리재정수지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대 마이너스 4.4,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대 마이너스 6%였습니다. 6.1%.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건 OECD 통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GDP 대비 작년은 4.2%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유럽의 주요국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노르웨이가 1.3, 덴마크가 3.9, 스웨덴이 4.0 정도가 되고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이거보다 굉장히 더 많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15%고 영국은 16% 정도 되고 일본도 10% 정도 상회가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적자 관리는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의원님, 코로나 전까지는 세계에서 최고 좋았습니다. 플러스였습니다. 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근데 이제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9년까지는 플러스였고요. 근데 이제 20년 내 코로나를 거치다 보니까 부득불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4.4%인데요. 마이너스 4.4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마이너스 4% 5% 가지만 2년, 3년 뒤에는 이게 아까 마스트리트 조약도 사실 기준이 마이너스 3%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내로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부득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관련된 것들은 워낙 질의를 많이 받으셨고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 끝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48.2%가 되겠습니다. 40? 8.2%. 48.2%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다른 G20에 보면 물론 기축통화국하고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린 게두 가지인데요. 지금 48.2%는 OECD 국가나 G20 국가 같은 선진국 비하면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전에 또 재정을 또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하고요. 다만 한 가지가 아까 최근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도 우려가 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도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걸 과연 한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되도록 또 복원할 수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재정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좀 소극적이어서 이런 거 유지되는 거 아니냐는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재정이 역할을 한다고 지금 이번까지 다섯 차례 추경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추경을 하고 더 많은 투입을 하면 증가 속도는 더 빨랐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저희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어갑니다. 22년에는. 근데 올해도 추경 몇번 하면 50% 금방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재정 투입도 하고 활용도 하지만 이게 외부적이나 저희나 스스로 감당하고 또 외부에서 지금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각도 같이 가만히 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감당 가능하냐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특히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집착한 거는 우리가 그건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이미 복지가 성숙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서 안전망도 더 강화해야 되고 복지 수준 높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하고 달리 뭐 소규모 국가이고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이 앞으로 더 역할할 분야도 많고요. 또 뭐 심지어는 통일에 대비해서도 좀 여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비교적 한시적으로는 역할하면서 악화되지만 저는 그 이후에 대책을 잘 수립해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재정 수준도 낮고 또 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돼서 역시 재정 여력이 있고 탄탄한 국가로 또 계속 남아야 국가적 신뢰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물론 그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제 복지 체계의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그 재정 투입의 속도라든지 양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네.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된 건 사실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19가 우리가 정부가 지금 11월 달까지 종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재정이 할 역할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1월 달까지 우리가 종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 채무 비율 정도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뭐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국가 채무가 47.3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9조 9천억에 이제 되면서 48.2%인데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고 또 재정이 지금 본 예산이 저희가 558조가 있는데요. 본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하면서 경제 회복이 가능하여서 더 이상 추경이 없다 그러면 저는 뭐 48.2%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또 저 코로나가 잡히지가 않아서 재정에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면 뭐 이 그다음에 재원은 결국 국가 채무에 의해서 이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마치 이제 부채 속도가 늘고 양이 많다 보면 대체적으로 뭐 국가 재정이 거덜나는 것처럼 막 이 정치적으로 악용 가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렇지 않다라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밝혀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뭐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 경제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작년도 부채 아니 19년도 부채 증가액이 63조 6천억이고요. 작년도 20년도에 부채가 125조 8천억이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물론 이건 당연히 뭐 코로나의 원인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 배 정도로 작년에 가계 부채가 증가했는데 궁극적인 원인 코로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배경과 그리고 이 늘어난 거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예, 의원님 가계부채 문제는 뭐 그전 예전부터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서 우려가 컸는데 비교적 2017년부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선에서 안정. 예년엔 두 자리 숫자였는데요. 예. 17년, 18년 이럴 때는 한 5%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뭐 10% 넘지는 않지만은 좀 더 많아졌고요. 그 원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 대출을 많이 낸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부동산이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대출이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소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저는 가계부채가 좀 빠른 속도로 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계부채의 어떤 연체율이라든가 또는 차주 구성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 고신용 차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 취약 차주 비중이 낮아지고 또 가계 연체율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기관도 손실 흡수력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다행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부도
경계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3월 말까지 다시 제출하겠다,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3월 말까지요? 3월 말까지 한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아마 3, 4월 달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별도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약간 규제할 건 좀 더 규제하고 합리화할 건 합리화한 수준으로 또 대책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지금 이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사실상 작년도 9월에 그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한 걸로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하면 34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거의 2위라고 그러지만 실제 1위예요, 1위. 뭐 레바논 1위라고 그러는데 레바논 별로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 그리고 리스크로 으로 이미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지금 있고요.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말에 그 관리 방안들을 좀 마련하신다니 조속히 좀 마련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대한.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문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완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네. 이게 개인 주식 순매도를 보니까. 지금 20년도 63조 8천억이고요. 올해는 1월까지 25조 8,500억이에요. 벌써 그 올해 1월까지 작년도 순매수액 40%를 좀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잘 아시겠지만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있잖아요. 예.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더 이게 도저히 뭐 이해는 가고 납득은 가지만 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저희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지금. 이 3월 14일 날 하루 거래가요 16조 7천억 원이에요. 우리 일일 평균의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액보다 더 높아요 하루 거래액이. 이 문제가 지금 이건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하고 이제 이거 시장하고 이게 굉장히 이게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예. 마련하고 있고 특히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이 암호화폐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대출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자금이 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제가 과계부채 관리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건 이제 핵심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상응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가상자산, 암호화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뭐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 분야가 너무 실질적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과열돼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특이한 요인 하나가 국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그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정부에게 레포트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상자산 하나에 대한 어떤 투자 행위는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고 그건 일종의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시장이 좀 더 투명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는 뭐 저는 경제 맡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건전도를 굉장히 잘 관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 이것이 코로나19 대응의 소극적인 문제로서 재정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는 제가 보기엔 지금 위험신호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것에 대한 선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뭐 아주 이상하게 열풍을 불고 있는 주식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방안들을 좀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가상화폐라는 게 그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그 북한의 인도적 협력 관련해서 농림부 장관님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예,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식량하고 비료 문제인데요. 이게 식량하고 비료는 뭐 정치 군사 안보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 유엔에서도 이런 북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그 제재를 좀 면제하는 절차들을 밟겠다라고 이미 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식량이 보면 1995년도에 15만 톤을 시작을 해서 매년 평균 40만 톤까지 지원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이게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게 식량 비료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태풍 수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식량 생산이 뭐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구에서 현황 파악한 걸로 비하면 굉장히 위기에 가까운 시기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왔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인도적 차원에서 좀 지원할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관님의 좀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식량이나 비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그 전체 정부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뭐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틀이 정해져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통일부가 주무 부처니까 그 남북 관계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겠지만 이런 것도 좀 미리 있잖아요. 통일부에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물량 같은 거 확보라든지 그리고 그 운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농사철이 다가와서 지금 봄 농사철이 오는데 비료가 뭐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정 봉쇄하고 그다음에 북중 무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굉장히 차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비료 문제에서 같은 방법으로 좀 협의해 주셔서 미리 방안들을 좀 통일부에 협력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께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지난 3월 8일에 저를 포함해서 102명의 의원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도 하여튼 이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분야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인데요. 자, 결의안에 명시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계속 지적해왔고 또 부탁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좋은 방안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통일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미리 지금 이런 거 지금은 왜냐하면 또 감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북한의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하셔서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미리 좀 대응 방안 특히나 백신과 관련된 문제 그 이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후에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거나 발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관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차관할 때 그 보건의료 남북 그 협력 그 분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염병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그 협력을 논의하자고 또 합의까지 했었는데요. 또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까 농림부 장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필요한 분야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 중기부 장관님께 잠깐 하나만 말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뭐냐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있었다는 걸 숨기기도 해 영업에 불이익이 당할까봐. 네. 이런 피해 기업을 좀 조사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장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 기업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 확진자가 발생해서 피해가 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기업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은 지역을 이야기하시나요? 기업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넘겨서 제가 지금 사업명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 재개해서 지난해 이제 조금 남은 금액을 이월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